안녕하세요. 옷쓴 TV입니다. 오늘은 앞치마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요즘 1타 스캔들에서 전도연이 반찬가게에서 하고 나온 앞치마 있죠?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제 그 앞치마를 응용해서 제가 주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근데 왠지 교복 같은 느낌이 드네요. 기장은 이렇게 길진 않아요. 길면 촌스러워서 제가 좀 이 정도 기장으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 기장이면은 한 인치로는 17인치고요. 센치로는 한 43cm 정도 되네요. 얘는 체크 무늬라 이 자르기가 편해요. 안 그려도 체크 무늬 쪽으로 그대로 자르면 될 것 같아요. 이 세로는요, 43cm 정도 되고요. 가로가 저 기준으로 해서 저는 가로를 115cm로 잡았습니다. 115cm. 저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중심선을 일단은 잡을 거예요. 이렇게 딱 반 갈라서 중심을 초크로 표시를 하고요. 이게 원단이 어디가 앞인지 거친지 잘 봐서 얘가 거치고 여기가 앞이네요. 그러면 겉쪽을 보이게. 조금 원단이 구겨졌으니까 다리미로 한번 딱 가려보고요. 참고로 얘는 스판이 엄청 좋아요. 이렇게 가로로. 세로는 스판이 없습니다. 근데 가로는 스판이 엄청 좋아서 지금 제가 이 중심을 잡은 이유가 이 지금 양쪽 주름을 잡기 위해서 중심선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 중심은 제가 그냥 뭐 응용한 거니까 뭐 세 개를 주시던 상관은 없고요. 저는 두 개를 해서 어느 위치에 했냐, 이 무릎에 딱 무릎선에서 중심선을 잡으니까 이 주름이 이게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중심선으로 잡으면 여기 보이시죠? 8인치예요. 센치로 할까요? 20cm 되거든요. 그러면 20cm에 저는 인치로 할게요. 이 20cm가 8인치예요. 8인치에 중심을 놓고 그러면 여기가 4가 되겠죠? 4? 4씨 나누는 거예요. 4씨 이렇게 4씨 8을 나눈 거예요. 여기가 중심선이에요. 그럼 여기 이 넓이선이 여기에 나올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 주름 넓이가 5cm 돼요. 5cm 주름 넓이 이 넓이가 5cm거든요. 그래서 이 주름의 넓이를 5cm로 잡을 거예요. 잘 안보이니까 5cm면 2인치예요 2인치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두 개를 그렸죠. 여기에서도 이 중심에서 여기 5cm 하나 더 5cm 해가지고 제가 이 주름 잡을 선을 그릴게요. 여기도 내가 이제 하기가 좋은 게 체크는 무늬 맞추기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굳이 받지가 필요 없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여기도 자, 이 선이 이제 주름을 잡을 거건데 그러면 이 중심 이 지금 우리가 5cm를 두 개를 잡았잖아요. 이 중심에 얘가 올 거예요. 절반에 이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 가운데 얘를 접어서 여기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올 거예요. 그리고 주름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 선에. 그리고 반대로 또 이거에 절반. 체크라서 이렇게 주름 잡기가 너무 편하네요. 그리고 얘도 반대로 또 똑같이 얘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이게 저는 이 원단이 너무 스판이 많아서 바느질이 진짜로 얘네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안쪽에서 이 저기를 막으려고 했는데 얘가 이게 체크 줄무늬가 전혀 안 맞아요. 막 밀리고 늘어나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겉에서 스티치를 때렸습니다. 여기 주름. 그리고 이제 주름을 내가 어디까지 박을 건지 얘가 뭐 더 길게 하고 싶으면 뭐 이거는 내 마음이니까 저는 이 정도로 너무
안 길게 했는데, 이 길이는 뭐, 자기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저는 그래서 너무 또 짧으면 그렇고, 이게 시접이 들어갈 거예요. 1인치가. 이 정도로. 그러면은 이 주름의 길이는 한, 저도 한 4인치는 남겨볼까요? 이 정도? 4, 그러면 센치로는 총 시접까지 포함해서 센치로는 14cm 정도? 한 14cm. 15cm나 13cm로 하면 돼요. 저는 14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14면 바로 여기 체크가 여기 있죠? 참! 이 장점이, 장점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리고 저는. 제가 아까 이게 지금 미싱이 정말 안 먹더라고요. 여기에서 스티치를 놓을 거예요. 여기 체크를 이왕이면 체크 무늬를 이게 잘 맞춰서 박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여기 이 선. 체크 딱 맞춰서. 저는 여기에 왔다 갔다 되돌아받기를 했어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또 틀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주 살짝씩 되돌아받기를 하고 요리 건너오겠습니다. 요리. 그래서 여기. 여기가 벌어지지 않게 이 맞주름이잖아요. 이 맞주름이 벌어지지 않게 이 체크선을 잘 맞춰서. 이게 미싱은 항상 위에 쪽이 밀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꿀팁은 뭔지 아세요? 저만의 방법은 얘가 그대로 내가 미싱을 박을 때 그대로 생긴 대로 박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밀려와요. 밑에가 톱니가 있기 때문에 밀려와요. 근데 밀리지 않게 하려면 저는 이쪽을 먼저 더안 맞게 얘가 약간 살짝씩 얘가 체크가 밀리도록 살짝씩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박아오면은 얘는 밀려도 딱 맞아져요. 이렇게 맞주름. 그러면은 이렇게 체크가 쫙 맞았잖아요. 이게 벌어지지도 않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맞주름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틀어지지 않게 되돌아받기 왔다 갔다. 여기가 그러면은 이렇게 퍼지지도 않고 좋아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안 찍어도 될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펴졌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여기도 저 아까 도방법대로 선 표시된 데까지 얘가 펴졌지만 여기 주름이 있으니까 잘 맞춰서 되돌아가기 한 두 땀씩 와서 여기도 안 벌어지게 잘 당겨주고. 저는 이 손이 참그 역할을 잘해야 돼요. 얘 손은 그냥 미싱을 간대로 그대로 박으면 안 돼요. 얘네들이 그럼 이렇게 체크가 이런 식으로 잘안 맞아지니까 이 손을 꼭잘 잡고 여기 끝을 살짝 얘가 더 내려오게 살짝 잡고 이 끝을 꺾여 잡고 있으면 밀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엽선 마무리를 해주고요. 얘는 뭐 넓지 않게 그냥 말아박기 한 1cm 넓이로 말아박기 하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 엽선 얘는 2인치 정도. 2인치에서 반인치 정도 잡아도 되고요. 여기는 살짝 넓어도 밑단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옆선 나는 밑단이 더 넓어요. 옆선 나는 찍히려고 옆선. 이 제가 박은 데는 지금 아랫선이에요. 여기는 허리선이고 여기 트임 있는데 여기 박는 거예요. 지금 옆선하고 우선은 가려보겠습니다. 뭐든지 다리미 수선이 됐던 뭐가 됐던 우리 마무리는 다리미질이 최고예요. 다리미질을 예쁘게 해야 여기가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딱 중요한 거. 저 지금 제가 여기 지금 맞주름을 잡았잖아요. 맞주름을 잡으면 꼭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펴도 주름이 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지금 저는 이거 한 일주일이 뭐야? 한 계속 하고 있는데 주름이 안 펴져요. 근데 이게 요거 있어요. 주름이 세워주는. 여기를 박아줘야 주름이 이렇게 서 있답니다. 이렇게. 박아줘서. 그래서 여기에 뒤집으면 지금 이게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은 요 위에까지는 안 박아도 돼요. 지금 주름 막은 데가 이쪽이잖아요. 주름보다 살짝 더 위를 여기를 박아줄 겁니다. 이 끝을 아주 8분의 1도 안 되게 박아줘야 돼요. 이 선의 마지막, 이게 트임에 여기가 마지막이고 트임보다 더 위를 박아줘야겠죠? 그리고 아주 끝에, 아주 끝에 스티치를 박아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박았을 때, 제가 박았을 때 이게 주름이 쓰는 거예요. 주름이. 이렇게. 여기는 없잖아요. 이게 주름이 없으면 펴져버려요. 근데 여기를 꼭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주름을 속에 넣어줘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주름이 두 개니까 여기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서 볼까요? 잡혔는데 제가 안에를 박아줬잖아요. 여기 얘가 주름을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세워서 이러면은 얘가 이렇게 쫙 안 펴지고 항상 얘는 접어져 있는 거고 얘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름이 딱 떨어지죠? 네, 오케이. 이제 마지막으로 끝만 이제 끝만 달면 돼요. 끝. 근데 제가 해보니까 뭐가 있냐면 얘가 스판이 너무 많아요. 아주 그냥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그래서 얘를 그대로 끈을 달게 되면 이제 얘를 끈을 할 건데. 아이고, 제가 끈을 다려놨어요. 한 넓이는 한 3인치 정도, 3인치 정도를 바이어스로 이렇게 다려놨어요. 허리를 허리선 겸 이렇게 끈 겸 이렇게 하려고 제가 다려놨거든요. 근데 얘가 스판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제가 박아봤더니 얘네가 이렇게 박았더니 아주 그냥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이것도 이게 스판 많을 때는 팁이에요. 이 한번 이렇게 셔링을 약하게 한번 줄 거예요. 근데 내가 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노루바로 안 갈고 팁으로 이 핀 있죠? 여기 핀? 아이고 휘었네. 이 핀 있죠? 이 핀을 노루발 사이에 이 노루발을 들으면 이게 이렇게 움직이죠? 이거 움직이죠? 이 사이에 핀을 꽂아요. 이 노루발 사이에 얘를 핀을 꽂았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샤링을 잡아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제 두꺼우니까 샤링을 많이 안 잡을 거예요. 근데 얇은 시폰 같은 경우는 샤링이 잘 잡혀요. 이런 방식으로 노루발을 굳이 안 바꿔도 샤링이 잘 잡혀요. 근데 얘는 저는 살짝만 잡을 거예요. 그리고 전 여기를 누르고 있을 거예요. 여기 뒤에 밀려나가지 않게. 그러면 잡아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안 겹치게 잘 박고요. 여기가 이렇게 겹쳐버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펴서. 제 손을 잘 보세요. 제가 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제가 잡았어요. 그러면 얘가 보인듯 안 보인듯 이렇게 셔링이 잡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달면 이 표시가 안 날 거예요. 그렇 대신에 제가 아까 이렇게 늘어나려고 했던 게 잡혀져. 이렇게 하면 이게 저의 꿀팁이랍니다. 이 이제 앞치마에 끈은 8cm로 했어요. 8cm 넓이는. 이거는 뭐 각자 취향에 따라 더 넓게 하고 싶으면 넓고 바이어스만 만들면 되니까 더 뭐 좁게 하려면 하고 저는 이 정도로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앞치마지만 저 제 거를 보시면 이 뒤로 묶은 게 아니고 저는 한 바퀴를 돌았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앞치마를 했죠? 그럼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가서 여기에서 앞에서 묶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앞에서 묶으면 뒤에서 묶는 것보다 좀 달라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앞에서 이 앞에서 묶을 거니까 이제 저 허리선에 맞춰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일단은 앞치마가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한번 돌아와서 이 묶을 양이 있어야 되겠죠? 리본까지. 그럼 지금 이 정도면 짧을 것 같고 더 넓게 내 허리에 맞추면 돼요. 그래서 한 이 정도 이렇게 이 정도 오게 허리 한 바퀴 돌고 이 정도 오면 될 것 같아요. 묶을 수 있는 여유까지. 그러면 얘가 꽤 그래도 꽤 들어가요. 여기가 이렇게 허리가 은근 크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요 260 정도 돼요. 260이면 한 바퀴 돌아서 여유있게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중심선을 좀 잡아야 돼요. 여기에 중심선 제가 지금 스판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지금 중심선이 여기인데 중심선에서 박아볼게요.
바이어스는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넣어서 박아도 되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위에서 바로 때리면 얘가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그냥 저는 안전하게 여기 뒤쪽에서 갈게요. 여기 뒤쪽에서 여기 중심선하고 여기 중심선하고 가서 여기를 잘 보시고 이따가 이렇게 덮어야 되니까 여기 이 지금 안쪽 있죠? 안쪽 선 이 바이어스의 겉하고 얘 안쪽하고 만나야 돼요. 겉과 여기 바이어스 겉과 여기 안쪽 대신에 저는 접을 때 좀 시접을 많이 넣을게요. 여기 이 접은 선, 이 접은 선에서 박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지금 항상 스판이 많으니까 이 바이어스 끈을 당겨주시는 게 좋아요. 밑에 거는 내비두고 끈을 당겨서 또 반대로 갈게요. 얘는 밑에는 당겨주고 얘는 지금 살짝 이렇게 여유 있게 놨어요. 확실히 스판이 많으니까 원단이 밀려요. 제가 스파링을 잡았는 대로 밀리는데 한번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네. 중심이 어떤지. 이렇게 일단은 앞쪽 이렇게 봐봤어요. 여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얘를 접어서 여기 이렇게 접어주세요. 여기 끝 완성품. 저는 어디로 갈까? 이렇게 여기 갈게요. 이 온단이 진짜 말 안 들어. 여기 아까 박은 예, 위에서 아까 뒤에서 박았던 얘를 이제 그대로 눌러 박아주시면 돼요. 얘도 끝을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완성이에요. 한번 입어볼게요. 자, 완성했습니다. 어떠세요? 깜찍한 앞치마.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아이, 너무 좋다.